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0일 저녁 6시 35분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및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직 해임 결정에 대하여 이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히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듯이 해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등등 하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의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하면서 그 입장을 취소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다.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나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해임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으로 그 뜻을 존중하지만은 전달 과정에서 왜곡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을 겨냥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처신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알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국정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수십 명 나와가지고 나전 원내대표를 비판한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나전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다보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나전 원내대표의 장고 끝 결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게 뭔가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충성 경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법률상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비서실장 등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면은, 당내 경선에 관여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받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친박 인사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가지고 징역 2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사람의 폭로에 의해서 거기에 대통령이나 또는 비서실의 누가 누구가 관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 바로 형사사건 됩니다. 특히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공천 관여 혐의로 기소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기에 공무원,
공무원의 불법적인 경선 관여가 없다고 보십니까? 참 깝깝합니다. 물론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누구를 딱 좌표로 찍어가지고 공격하는 식으로 하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에게는 이기겠지만은 국민에게는 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후유증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번 전당대회가 통합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열의 전당대회가 되고 줄 세우기 전당대회가 되면은 거기서 출범한 당대표 또는 그 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천 잡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경원 전 대표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대목이죠. 본의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말은 주변에서 험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내년 총선 승리는 온 국민이 함께 어렵게 세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1년 윤석열 정부의 순항과 성공은 내년 총선 승리에 너무도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하고 가끔은 견제도 하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머리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입장문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이 글은 남는 겁니다. 이 글은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시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치해온 나경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위해 대구 동화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출마냐 안 하냐. 출마해도 어렵고 출마 안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출마를 해가지고 당원들로부터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것.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에 대해서 직접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